귀신들 뭐야? 웹툰 카드가 만화가 손을 있다 이러 만들어도 되는 거야? 앞으로 이 사람 평생 손 못 쓰면 책임질 거냐고! 만화 같은 손은 목숨이랑 같은 거 몰라? 어? 그 귀한 손을 먼저 함부로 쓰신 건 이분 아닌가요? 심지어 저한테까지. 아이고 PD, 병원으로 모셔가자고. 왜? 구수라 작가, 이 작가는 그림은 아름다운데 아직 구성이 아직 좀 이야기를 치고 나가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전 템포가 느린 것도 작가 특유의 색일 수 있다고 봐서 뭐 괜찮았어요. 그림이 예뻐서 스크롤 내리기 아까운 것도 맞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 템포가 본인이 의도한 템포가 아닌 것 같아. 아직 그림에 끌려가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뭐 작화는 확실하게 자기 색깔이 있어요. 와, 얘는 진짜 뭐야. 그림을 너무 심각하게 못 그려요. 그림은 많이 서툴어도 만화 연출하는 법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네. 아, 연출하는 법이요? 예를 들면 저 컷. 궁지에 몰린 정신 상태를 뒤에는 벽, 앞에는 거대한 괴물을 배치하고 로우 앵글로 비스듬하게 쪼개서 긴박감과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네요. 보통 신인 작가들 이런 거 유치한 대사로 넘어가기 십상인데. 연출을 따로 배웠나? 아니, 만화를 따로 배운 적은 없다고 했으니까. 타고난 테크닉이지. 자, 시점 유도, 말풍선의 위치, 구도로 나타내는 심리 묘사도 좋고. 아니, 그럼 어떡하지? 뭐 어디 가서 뭐 그림을 따로 배워오랄 수도 없고. 저, 장편집장. 네. 내 밑에서 어시를 한번 시켜보는 건 어떻겠나? 괜찮으시겠어요? 어시로 쓸 수준의 작화 실력이 아닌데.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작가한테는 얘기해봤어? 백어진 작가님 어시 건? 아, 예. 근데 어시는 안 하겠대요. 아, 그래? 아, 뭐 본인이 그렇게 천천히 돌아서 가겠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알겠어. 아, 그래도 다시 한번 설득해봐. 작가 설득하는 것도 PD 역량 중에 하나니까. 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저 부편집장님이 저 구준영 오마음씨. 예. 요분들 데리고 셋이서 신인작가 인큐베이팅 팀 좀 한번 꾸려봐봐. 네. 나머지 PD분들도 한 작품씩 팔로우해주면 좋고. 저는 좀 빼주시죠. 이미 담당 작품이 좀 차고 넘쳐서. 그 웹소설 리메이크 할 것도 좀 쌓여있고. 그래, 저 권 PD님 바쁘니까 빠지고 나머지 PD들은 신인작가 인큐베이팅 신규 좀 써줘. 거기에 우리 팀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원 PD는? 저는 구슬아 작가님이요. 웹툰 캠프 때 뵀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단편선에 뽑힌 작가는 아닌데 신대륙 작가도 제가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신대륙 작가도? 야, 욕심이 많네. 아, 그나저나 설득은 어떻게 됐어? 하고 있는데요. 할 겁니다. 꼭. 꼭. 사람이 무너지기 전 지탱해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딱 한 명이면 충분하다. 제가 좋아하는 웹툰이에요. 제가 대륙 작가님에게 그 한 명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예, 신대륙 작가님. 할게요. 백 작가님 어시스턴트 말씀하시는 것 맞죠? 정말요? 오마음 피디님 한번 믿어보려고요. 피디님도 저 믿어주셨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볼게. 어시는 처음이니까 다들 많이 도와주기 바라네. 네, 선생님.
이렇게 해보라고. 동그라미를 깔끔하게 그릴 줄 알면 그림 실력이 는다더라. 연습. 아, 연습하면 느려. 그림은 무조건. 저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재밌는 만화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응?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할게요. 파이팅!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림체가 예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 근데 작가님께서 그리고자 하는 장면만 그리는 것 같다라는 평이 같이 나왔어요. 아, 신들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영화 예고편처럼 에피소드들이 짜깁기 해놓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여주인공 캐릭터가 로크 여주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활기차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남주 여주 첫 등장 시간도 조금 더 인팩트 있게 구원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슬아씨. 슬아씨. 네. 죄송해요. 한꺼번에 여러 개 말하니까 좀 혼란스러우시죠?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아직 준비 안 끝났어? 아, 중간에 그림 작가가 좀 꼬여서요. 바로 새로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재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할 건데? 글쎄요. 신인 중에서 찾아봐야죠. 그래. 그래, 권 PD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술탱이 사서 좀 먼저 가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누가 좋을고. 아, 얘 괜찮네. 가만 있어봐. 응? 크리스탈? 마이 크리스탈. 오케이. 어? 그림이 많이 좋아졌네요? 저 캐릭터는 주인공하고 다른 사람인 거죠? 네. 근데 주인공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잘 안 가요. 이 머리 모양도 바꾸고 옷 스타일도 좀 다르게 그려보면 어떨까요? 사실 여자 캐릭터들도 다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가 긴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머리를 묶은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단발 아니면 눈 모양, 체형 등에서도 차이점을 줄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사람들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해요. 표정도 잘 못 읽겠고 제 눈엔 다 비슷하게 보여서 그림 그릴 때도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미쳤어.
네온 웹툰? 안녕하세요. 네온 웹툰의 권영배 PD입니다. 일러스트 게시판에서 그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이 웹소설 엄청 유명하잖아요. 1억뷰 찍었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드라마화라도 결정이 났어요. 그 전에 웹툰 버전으로 네온에서 연재하기로 한 거고. 우리 크리스탈 작가가 작화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클 작가 그림이 딱이더라고. 제가요? 뭐 로또나 다름없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인 작가한테는. 저 온마음 PD님도 이 내용 아시나요? 온마음? 온마음이가 왜? 온마음 PD님이 제 담당자시라. 에? 크리스탈 작가 아니에요? 구슬아예요 본명은. 크리스탈은 일러 닉네임이고요. 아 말하고 보니까 그 캠프 때 본 거 같네. 온마음 PD랑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번 웹툰 캠프 때부터니까 석 달 정도 된 거 같아요. 아직 콘티 단계지만요. 석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단계다? 이거 완전히 허송성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을 데려다가. 아이고 참. 그 온마음 PD랑 하고 있는 작품은 그냥 잠깐 덮어두세요. 네? 네? 데뷔 시점에 편집자 바뀌는 거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은 연재가 확정이 됐어요. 다다음 달부터 연재 돌입되면 거기에 맞춰서 드라마 제작이 진행이 될 거고 공모전이니 뭐니 다 건너뛰고 그냥 바로 프로 만화가 되는 거야. 연재만 시작되면 바로 꽃길이 확정인데 이거 그냥 놓칠 거야 이거? 괜찮으세요 작가님? 아 잠을 좀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오늘 마감 끝났거든요. 사막까지 원고 권 PD님께 보냈어요. 진도 진짜 빠르시네요? 아 역시 저하고 할 때랑 많이 다르네요. 아니에요. 그땐 제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아니요. PD님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밥도 그래서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PD님께 여러모로 감사하고 죄송한 일이 많은데 한 번도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요. 에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받으세요. 편하게. 감사합니다. 네 PD님 원고에 혹시 무슨 문제 있나요? 아 별거 없어요. 그 주인공 머리만 그 긴생머리로 바꾸면 돼. 아, 그 원작 웹소설 드라마 캐스팅이 확정이 됐는데 그 긴 생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인 유정 배우가 주인공이 됐거든. 그 웹툰 캐릭터가 최대한 또 배우랑 비슷해야 어? 이 싱크로도 맞고 이슈도 되고 그게 또 이게 또 구슬아 씨한테도 좋고. 어? 그럼 처음부터 싹 다 다시 그리란 말씀이세요? 아니 뭘 또 싹 다 다시 그려. 그 주인공 머리 모양만 바꾸면 되잖아. 그거 또 얼마나 걸린다고. 아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채색까지 끝난 걸 어떻게. 아, 아무튼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는 작업 좀 서둘러줘요. 마감일 그대로니까. 네? 며칠 안 남았는데. 프로가 원래 그런 겁니다. 약속 꼭 지키세요. 저기요 PD님! PD님!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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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 슬아야! 어머! 우리 슬아 왜 이래요? 얘 이래야죠! 슬아야! 퇴원은 했는데 며칠 더 푹 쉬셔야 한답니다. 피로가 너무 누적된 상태라. 참 어이가 없네. 아마추어 티내는 것도 아니고. 아, 그 웹소설 쪽이랑 드라마 쪽에 이번 주까지 보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 이러면 스케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스케줄을 왜 바꿔? 작가를 바꿔. 권 PD님 좀 너무하신 것 같네요. 나
내가 뭘? 저한테 작가님 뺏어가셨으면 최소한 케어는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뺏어가기는 누가 뺏어가? 구작가가 너랑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나한테 온 거지. 그리고 구작가가 언제부터 네 거였니? 작가가 네 소유물이야? 지금 말의 요점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가님 쓰러지신 거 건피디님이 갑자기 캐릭터 바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최소한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이셨어야죠. 내가 왜? 처음부터 그 스케줄 다 오케이 한 거 구작가야. 중간에 마감이 늦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중간에 작가를 교체해도 좋다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도 그것도 구작가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신인 작가가 무슨 소모품이나 도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웹툰 작가 중에 몸 갈아서 안 그리는 작가가 어딨다고 오바야 오바는. 그만들 하지.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회의 시간에. 같은 회사 피디들끼리 내 작가 네 작가지란 아주 그냥. 업무 방식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호불호의 문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 왜 권 PD님 한에서만 그렇게 너그러워지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권영배 PD가 웹툰 서비스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작품들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석하면서 알게 된 건데 권영배 PD가 담당한 작품들은 거의 다 매출도 높고 순이익도 높더라고요. 흥행 보장된 원작을 선점한 후에 신인 작가 데려다가 적은 원고료로 대박 작품을 만들어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2차 판권이나 해외 수출 매출도 권영배 PD가 담당한 작품들이 상당 부분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잘 안 해. 결국 매출과 실적이 전부라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아니, 실망이야? 우리 모두한테?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도 권영배 PD라고 처음부터 지금 같았던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도 처음엔 너 같았어, 엄마는. 너처럼 열정적인 시절이 있었다고. 진짜튼 권영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권 PD, 주말에 웬일이야? 아, 그 지나가는데 과일 트럭 봤는데 작가님 생각이 나서 좀 닮으시기도 했고. 담당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해. 아, 회사원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말이야. 에이, 뭐 쉬는 게 중요한 거요. 작가님 저희 진저 돈으로 모시는 게 더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자, 작가님 건강하시라고 오렌지 주스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유, 권 PD 고마워. 아유, 덕분에 아주 마감 때 호강하네. 아, 아닙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잠깐만. 보여? 예, 작가님. 어, 권 PD. 결정했네. 신작 진저툰에서 하지. 계약이요? 같이 좋은 만화 만들어 봅시다. 아, 그럼! 만들어야죠. 저랑 만들어야죠. 지금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야, 됐어! 지금 권 PD님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네요. 그랬던 분이 지금은 왜? 대표님! 아니, 갑자기 싸우고 성문하뇨! 에? 이게 말 됩니까? 지금 유명자까지 경솔직해서 다 계약해놨는데 이제 시작인데 갑자기 서비스 종료라뇨! 대표님! 그러게 진작 매출 좀 많이 내지. 누가 적자내래? 야, 허관영! 관영아, 너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그냥 시간만 조금 더 달라는 거잖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그게 대체 언제까지인데? 회사 다 망할 때까지! 영배, 우리가 다 같이 만든 서비스라고! 대표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새로 연재 들어간다고 어시들 다시 뽑았는데 걔네들 어떻게 뽑자마자 잘라? 나는 여러 사람 인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 당신같이 아무 리스크 없이 회사 품 안에서 일하는 월급쟁이하고 다르다고. 운이 좋게도 진저툰 편집분 모두 다 내원으로 무사히 이직하게 됐는데 건피디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셨군요. 마감을 정확히 지키면서 나름의 퀄리티를 유지할 것. 웹툰 작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뿐이다. 웹툰은 상품이니까. 할 수 없지 뭐. 네? 뭐 또 다른 빠릿빠릿한 작가를 찾아봐야죠. 고생했어. 예. 건피디. 예. 고마워. 아니 뭐 갑자기 새삼스럽게. 회사에서 악역 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내가 아니까. 몰렁한 상사 눈 덕에 건피디가 그 역할 맡아주는 거 나 고맙게 생각해. 아이고 악역은 무슨. 저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 에? 일하고 월급 받고 그게 답니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거. 근데 그게 또 회사원의 제일 큰 미덕인가. 이 소신 있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데는 그건 권영배 PD가 웹툰 서비스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작품들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사는 자아실현을 위한 곳이 아니다. 나는 회사원이다.